무게 중심이 너무 뒤쪽으로 가 있으면은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많이 가 있는 경우에 자, 기계적인 트림 보정까지 끝이 났으면은 이제 비행기 무게 중심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탑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비행기의 무게 중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비행기의 무게 중심은 비행기 주 날개가 이렇게 있죠. 주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주 날개를 자, 1등분, 2등분, 3등분을 했을 때 앞에서 3분의 1 지점 요쯤이 되겠습니다. 요쯤에 무게 중심이 맞으면 됩니다. 근데 무게 중심이 앞전 3분의 1 지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자로 재서 센티미터로 여기가 몇 밀리미터고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무게 중심에 따라서 비행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지 무게 중심이 조금만 맞다고 해서 비행기가 못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앞전 3분의 1 지점에 오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비행기를 제대로 제작을 하셨으면은 무게 중심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을 어떻게 약간 더 앞으로 옮긴다거나 약간 더 뒤로 옮긴다거나 할 수 있냐면은 비행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내가 조금 더 앞쪽에 실느냐 또는 조금 더 뒤쪽에 실느냐 그걸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약간 앞으로 또는 약간 뒤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무게중심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날개 끝부분에 3분의 1 지점이니까 요 정도쯤이 되겠죠. 요쯤에 손가락을 걸고 비행기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들었을 때 비행기가 앞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뒤로도 기울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무게중심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었는데 비행기가 앞으로 확 기울어진다 그러면 앞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너무 앞에 있다는 얘기니까 배터리 위치를 조금 뒤로 옮겨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들었는데 비행기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들리고 꼬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비행기의 꼬리 쪽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이 너무 가벼우면 배터리의 위치를 약간 앞으로 옮겨서 무게중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더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으면 비행기는 이 위아래로 움직이려는 이런 힘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직진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고요. 직진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조금만 엘리베이터를 당기면 위로 확 올라가고 또 조금만 엘리베이터를 밀면 밑으로 확 내려오는 이런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기동성이 상당히 뛰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D 비행기를 날린다거나 아크로배틱 비행기를 날린다면은 이 호버링 비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행기를 똑바로 세워서 날리는 이런 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동을 하기 위한 3D 비행기는 딱 3분의 1 지점보다는 오히려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쪽으로 옮겨주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패턴 비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직진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의 엘리베이터 스틱을 조금 많이 당겨야 이게 싹 이렇게 깨끗하게 날아다니는 그런 직진성 위주의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직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 비행이나 그런 비행을 하시려면 직진성이 좋게 세팅을 해서 무게중심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비행기를 날리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비행기 초보고 이 첫 비행기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3분의 1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무게중심이 맞게끔 배터리의 위치를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배터리의 위치가 비행 중에 자꾸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면은 비행을 하면서 무게중심 자꾸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날고 있는 도중에 자꾸 무게중심이 바뀌면은 내가 이 비행기를 어떻게 날려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 배터리에 가능하다면 뭐 찍찍이를 붙인다거나 벨크로 같은 걸로 고정을 해서 한번 쫙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행 중에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날씨라서 크게 이런 작은 소형 전동 비행기를 날리기에 크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뭐 그래도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교육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풍속이 한 4m에서 5m 정도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람은 제 왼쪽편에서 저희 부모님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걸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 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좀 붙여놓고 비행기를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자, 지금 보시면 비행기를 제가 던졌을 때 비행기가 적당하게 활공을 하면서 잘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이건 지금 비행기의 무게 중심도 잘 맞춰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비행기의 날개 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트림도 잘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날 수가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무게 중심이 안 맞다거나 또는 트림이 잘 안 맞는 경우에, 기계적인 트림이 잘 안 맞는 경우에 비행기가 던지면 어떻게 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잘못해서 꼬리 날개가 이렇게 바짝 들려 있거나 무게 중심이 너무 뒤쪽으로 가 있으면은 던졌을 때 어떻게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볼게요. 자, 보셨나요? 잘 찍혔나요? 보시면 비행기를 아까와 다르게 비행기를 던지자마자 비행기가 한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실속이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비행기가 처음에는 싹 올라가는 거, 이렇게 싹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 무게 중심이 너무 뒤쪽으로 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너무 들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무게 중심을 확인하시고 무게 중심이 뒤에 있으면 앞으로 밀고 엘리베이터 속도 조정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또는 배터리가 너무 앞쪽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많이 가 있는 경우에 비행기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비행기가 똑바로 활공을 해야 되는데 던지자마자 바로 앞으로 쿵 이렇게 처박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앞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비행기를 던지자마자 바닥으로 쿵 처박게 됩니다. 자,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쭉 똑바로 날아가는 거, 이게 제일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비행기를 한번 던져서